오픈채팅방 들어왔어요? 들어오세요, 오픈채팅방. 많이 많이 들어오라고. 와서 놀으라고. 많이 많이 놀아. 우리 구독자 밴드에도 이제 채팅창이 있긴 하지만, 많이 많이 놀아, 여기서. 여튼, 전생 릴레이. 이게 참 인생이 다 그렇다. 남자가 이게 서로 남자가 자기 발등 찍는 것, 엔 여자가 자기 발등 찍는 것이 뭔지 알아요? 결혼을 해. 그래, 결혼까진 좋다 이거야. 결혼이라는 건 내가 너랑 같이 사는 거참 좋을 것 같고, 너도 나랑 같이 사는 거 괜찮을 것 같지? 그래서 함께 살고 싶어 해서 결혼이라는 걸 해. 오케이? 그것까지 좋아. 근데 이 서로를 너무 괴롭히는 게 뭔지 알아요? 첫 번째, 이 남자들도 니들 입이 문제야. 이 남자는 여자한테 꼭 이렇게 얘기한다? 야, 너애더 키울 때까지 일하지 마. 내가 돈 벌게. 그래, 그러면 네가 돈 벌어오기로 했다. 그러면 나는 애만 키우기로 했다. 이렇게 합이 되면 그렇게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살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혼도 안 했어. 살림을 합치지도 않았어. 그럼 남자 입장에서 데이트를 비용을 내가 너한테 돈을 쓰는데 너는 좀 집안 살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말100% 나옵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 말이 100% 나와. 왜? 적어도 내가 10,000원을 쓰면 너도 10,000원을 써. 그럼 동등하게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모든 관계라는 게 내가 돈을 쓰는 만큼 너도 돈을 쓰면 동등하게 돼. 그래서 둘의 관계가 동등하게 갈수 있어. 근데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돈을 안 벌어. 그 순간 관계는 동등해지지가 않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동등하겠지. 근데 그 말이 아니야. 나는 돈을 벌어서 돈을 너한테 쓰는데 넌돈 쥐뿐 하나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럼 너는 얻어먹기만 해.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네 아빠는 아니잖아. 그렇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지. 아빠가 되는 건 아니야. 아빠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는 뭐냐면 네 먹을 거, 네가 쓸돈 정도는 네가 벌수 있어야지 어디 가서든지 대접받는다는 얘기예요.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는 거 필요해. 근데 연애해서 네가 얘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서 지금 당장 직장을 다시 취업을 못하는 건 아니야. 취업할 수 있어. 얘가 안 가면 취업해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 결혼한다고 직장 그만두지 마세요. 니들이 결혼한다고 직장을 그만두잖아요? 내가 여자지만 내가 남자래도 결혼한다는 말딱 듣고 회사 그만두겠다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결혼하기로 했어.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얘가 애를 낳았어. 내가 남자, 난 남자라니까 진짜. 나는 내가 결혼했어. 내가 돈을 벌었어.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애를 낳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를 케어하고 얘 몸도 회복하느라 돈을 못 벌어. 그러면 나는 얘 케어해줄 수 있어. 충분히. 그러나 평생 내가 얘 아빠가 되어줘야 된다? 나그 짓은 못해. 난그 짓은 못해요. 나는 얘가 애를 낳고 몸이 회복됐으면 돈 벌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 내가 얘 아빠가 아닌데, 나는 얘가 낳은 자식의 아빠인 거지. 그러면 얘가 스스로 생활비도 자기가 벌어야 되고요. 자기 커리어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요. 자기 생활비 용돈 정도는 자기가 벌어야 돼. 아, 그게 한 인간으로서 살면서 살수 있는 거 아니야? 막말로 여자한테 생활비 따박따박 1,000만 원씩 주고 500만 원씩 주면서 얘 몸매 관리하고, 얘 피부 관리하고, 얘 헤어 관리하고 하게끔 할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될까? 나는 그렇게 할수 있는 남자 없다고 생각해. 그냥 말안 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호시탐탐 그러겠지. 쟤를 어떻게 쫓아낼까? 내가 굳이
500만 원씩은 얘를 줘가면서 생활비를 주고 뭐 살림 시킬 것 같으면 나 같으면 월 20만 원 주고 아줌마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는 게더 마음 편해. 내가 남자면요, 차라리 월급 그렇게 따박따박 생활비 200만 300 주지 않고, 야, 200, 300을 여자들 꼬시는데 돈 쓰고, 그리고 매일 뉴페이스랑 잠자리 하겠다. 나 같으면 그게 더 싸게 먹혀. 근데 굳이 내가 얘 아빠를 왜 해? 굳이 왜? 내가 왜? 아, 내가 그렇게 강아지를 키우지, 왜얘 여자를 먹여 살려? 나 같으면 안 해.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남자가 돈을 버니까 내가 살림하는 게 맞아요? 내가 청소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당연히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직장을 그만뒀지만 얘 여기 계속 있잖아. 그럼 다시 취직해야지. 당연한 거야. 다시 취직을 해야 되고 네 용돈, 네 밥벌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야. 그래서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면 그냥 취직하세요. 취직하시고 그 데이트 비용 같이 내세요. 그리고 제대로 존중받으세요. 결혼은 절대 내 인생의 도피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믿지 마세요.